친구들 안녕! 슈퍼북 온가족 예배를 함께 준비하게 되어 기뻐요. 우리의 입술을 열어 이번 달 슈퍼북 예배 본문 말씀을 함께 낭독해봐요.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9절이에요. 시작!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아멘. 첫 번째, 사마리아인들은 아수르에 의해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 그곳에 강제 이주되어 온 이방인들과 국제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유대인들은 이방인과의 혼인을 금지한 율법을 어기고 이방인들의 피가 섞인 사마리아 사람을 이방인 이상으로 멸시하고 경멸했지요. 사마리아인들을 멸시했던 유대인들처럼 여러분도 나와 다른 생각과 상황에 있는 사람을 미워하거나 싫어한 적이 있나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통해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직책과 지위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강도 만난 자를 보고 그냥 지나치지 않고 한없는 친절과 사랑으로 모든 것을 다해 도운 사람이 바로 이웃이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주님의 새 계명을 실천하기 위해 여러분은 오늘 어떤 결심을 할 수 있나요? 예수님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신을 낮춰 사람들의 조롱 가운데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우리를 향해 진실한 사랑을 하신 예수님을 따라 서로 사랑하는 자들을 통해 주님은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세요. 오늘 소개할 찬양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예요. 이사야 59장 14절에서 18절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선 이 땅에 정의가 없고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에서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데 사람이 없고 중재자가 없으니 이상하다. 이것을 내가 기뻐하지 않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아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악에서 떠나 탈취당한 사람을 만나거든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해 전심으로 돕는 이웃이 되어 그리스도의 몸으로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할게요. 주께서 말씀하셨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사랑하라 누가 진정한 이웃이냐 강도 만난 자 악에서 떠나 탈출당한 자를 모든 것을 다해 도우며 자비를 베푼 자 그가 이웃이니가 서로도 이와 같이 알아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죽게 한 것이니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해답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우리가 서로 서로 사랑함으로
이번에 만날 슈퍼북 온가족 예배 중 배운 찬양이 나올 때 힘차게 찬양하기로 약속해요.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다 같이 따라해봐요. 구절송을 함께 따라 부르다 보면 말씀을 자연스럽게 외울 수 있어요. 금요일 저녁 시간을 구별하여 슈퍼북 온 가족 예배로 온 가족이 주님 앞에 나아가길 바랄게요. 그럼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